우리는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뭐가 나에게 손해이고 뭐가 나에게 유익일까? 잠언은 뭐가 유익이다 라고 우리에게 딱 정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저는 남가주 은혜로 교회 이병현 목사이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합시다 LA 벨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1절 읽고 1-5-3 경건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가끔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손해인 줄로 생각하는 연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손해가 아니죠. 큰 건물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다가 그 문을 딱 잡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끝까지 나갈 때까지 문을 잡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아유, 그냥 내가 혼자 빨리 통과하는 것이 좋지. 에이, 그 문 끝까지 잡아주는 사람 혹시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유, 저거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럴 때 빨리 가야지. 약삭 빠른 것이 좋은 것인 줄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잡아주고 배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자기가 이기는 줄로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은 목소리를 내도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약삭 빠르거나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꼭 그것이 좋은 것이고 꼭 그것이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고 뭐 이모저모 유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잘못을 한 것이고 결국 혼자서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1절은요, 우리에게 지혜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여 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 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자존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뭐 멋있어 보이기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빨리 노하고 많이 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격노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노를 막 바라고 나서는 자기 혼자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를 바란다고 뭐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분노한다고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노한다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 없고 참을성 없고 자기 절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말이죠.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의 이성은 멈춰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못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노할 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굉장히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분노할 때 사탄이 그 틈을 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 인간관계, 영성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노하는 걸 좋아하고 노해야지 그것이 뭐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용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처를 그냥 쌓아두고 원망으로 품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약점으로 잡아서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허물을 잡고 있으므로 자기가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지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용서하는 자가 성숙한 자이고 용서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이고 용서하는 자가 높은 자이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고 무지해서가 아니고 어리석어서가 아니고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 오직 성숙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노를 참을 수 있다면, 한 번도 용서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지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함으로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를 더디함으로써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